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영수 엘지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폴란드 생산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주요 협력사인 지멘스도 방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란드 생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이자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인데요.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생산 능력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긴 했는데 이번 출장길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 나올 수 있게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 상반기 미국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12.7%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이 무려 82.1% 급증을 했는데요.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전체 판매량이 줄긴 했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 평균이 19.9%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시나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미국에서의 호평이 잇따랐던 것처럼 아이오닉5와 EV6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한 제네시스 역시 역대 상반기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현대차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고부가가치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 실적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편 이번 달에 출시가 되는 아이오닉6에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는 15일에 부산에서 개막하는 모터쇼에서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런 소식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전 관련 내용인데요.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롯데케미칼과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그리고 해외 대형 화학사 7에서 8곳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국내 위 동박 제조회사로 올해 인수합병 시장의 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2차전지 핵심 소재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시장 급락과 함께 인수전의 초반 열기가 식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롯데케미칼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번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8월 말에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앞두고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건설 사업의 중심축이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이동을 하면서 올 상반기 주요 건설사들이 이 도시 정비 사업에서 역대급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0대 건설사 상반기 수주액이 20조 5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건설이 상반기에만 7조 가깝게 수주를 따내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GS건설은 3조를 돌파했고 또 롯데건설의 상반기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건설주들 이 네옴시티 관련 수주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원자재가 상승 부담 역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주들의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들 함께 종합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